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상세한 결과 발표는 없었지만 현직 검사 관련 사실과 정황 확인을 못 받고 이첩해서 사실상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확고한 어조는 이 사건 핵심 고리인 손준성은 물론이고 다른 검사들의 협조 혹은 개입까지 확인되어서 충분히 기소할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신속히 관련자 전원을 구속 법의 심판대위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피고소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공수처에 넘기냐면서 손을 터는 과정이라고 평했습니다. 윤 후보, 손 터는 게 아니라 싹 터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일망타진의 시간입니다. 공수처법 제25조에 보면 현직 검사의 비리가 확인되면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는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못 믿겠다는 뜻입니다. 여당 정치인을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 봤냐고 했습니다. 도대체 검찰총장을 하신 분 맞습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충고합니다. 검찰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국민의 검찰개혁이 빛나는 시간,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달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임명되고 2월달에 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3월달에 대검이 윤석열 장모의 변호 문건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어서 4월 3일과 4월 8일 손준성 보냄 기문 받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낸 고발 사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는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은 의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정당의 존재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정당이 정치검찰의 부역자가 된 것입니다. 검찰의 하명을 받아서 고발장 거간꾼이나 하려면 왜 도대체 정치를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손준성 고발장과 정점식 고발장이 복사라도 한 듯이 빼다 박은 연유를 국민 앞에 밝히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장모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대금이 작성했다는 대응 문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소송 상대인의 사기 행각 등 사건 상세 내용에 더해서 검찰 수사팀만 알 수 있는 판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최 씨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수사정보 제공까지 이루어진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일가의 사적인 변호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섬기며 국가에 봉사할 것이다 라고 선서를 한 검사들이 한 일이 도대체 맞는지 국민들이 어지러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이달 5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다 밝혀지겠지만 이 문건이 사실인지 누가 작성했는지 만약에 검찰 조직이 별도로 또 추가로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지 않은지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한 것이 맞다면 명백하게 손준성 고발 사주와 연계된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중범죄 피의자가 확인되는 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